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알처사 당톡방에 보내주신 장준수 선생님 전파 정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장준수 선생님께 포스가 함께 하기를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준수 장 32시 여성으로 반복되는 구토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 비장 문부의 하이퍼에코익 리전이 액세서리 스프린 오 체장 미부 종괴 하이퍼에코 리전이 보이는데 이것이 액세서리 스프린인지 비장 미부의 종괴인지요. 사진 보시면 스프린 아주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의 좀 아랫부분에 장관 내용물이 고액화로 보이고 요 스프린에 여러 개의 비정맥이 보입니다. 요거는 큰 비정맥이 보입니다. 요 비정맥 사이에 요런 저액화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세서리 스프린 아닙니다. 액세서리 스프린은 라운드하거나 오발하죠. 요거는 조금 길쭉합니다. 길쭉하고 정맥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맥은 비면부에서는 한 3개에서 5개가 나옵니다. 이 나와가 이게 한 개로 뭉쳐집니다. 판크레아스의 디스탈테이는 이 비정맥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죠. 비면부에서 비정맥이 3개에서 5개 나오고 나중에 한 개의 비정맥으로 함유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세서리 스프린도 아니고 체장 미부 종괴도 아니고 그냥 정상 체장 미부로 생각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자, 칼라 도플라인데 자, 요거는 장관입니다. 장관, 요 장관이죠. 장관이고 깨서 있습니다. 요거 비정맥입니다. 요것도 비정맥입니다. 요것도 비정맥입니다. 여기도 비정맥 사이에 이렇게 예, 메스가 있는데 아, 요 메스라보다는 여기 전부 다 판크레아스입니다. 요 판크레아스 예, 디스탈 테일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메스처럼 보이는 거는 아마도 비정맥의 경계가 지어져가 그렇지 않아요. 칼라 도플라에서 만약에 액세서리 스프링 같은 막 헬류 신호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액세서리 스프린이다면 만약에 액세서리 스프린이다면 여기 체장 여기 디지털 테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 요 전체를 판크레아스 디지털 테일로 보든지 안 그러면 판크레아스 디지털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액세서리 스프린으로 보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답이 뭐가 되는지는 경과 관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스캔법 동영상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USB를 추천한답니다.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실 의사 선생님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 선생님께 장기별 질환했을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장기별로 질환했을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USB에는 동영상 강의가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그 다음 상복부 초음파 강의, 하복부 초음파 강의, 비뇨기부 초음파 강의, 갑상선 경부 부인과 질환, 이 질환 해설 초음파 교육용 USB입니다.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퍼 USB, 질환별 USB 두 개가 모두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